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 잘 지냈냐고요?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연극 공연에도 참여했어요. 결혼 전야라는 연극에서 영란 역할을 맡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탈색을 했는데 어제 다시 머리를 색깔을 바꿨습니다. TMI였고요. 근데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신다고요? 잘 못 지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좀 더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 수강생이셨던 분을 의뢰를 해서 오늘 첫 게스트로 모셨어요. 오늘 첫 촬영이어가지고 완벽하진 않아도 네, 파이팅! 자, 그래서 파이팅! 게스트님의 이름을 정하다가 댄스 게스트 해가지고 줄여서 댄스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댄스트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댄스트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1호라고 합니다. 올해 40대가 되었고 한 가정의 이제 아내로서, 엄마로서 다른 저만의 인격체로 가명으로 공존하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9살 하이린입니다. 안녕. 안녕. 드론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2020년도에 1월 달에 저희가 개인 레슨으로 처음 만났더라고요. 벌써 1년이 지나고 너무 사실 반가웠거든요. 또 아직도 춤을 열심히 좋아하시고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초급반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아 이런 게 기초구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용기를 내고 저의 주말 클래스 이 자리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컨텐츠의 이름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집에서. 그래서 제가 몇 개 예시를 드릴 테니까 혹시 아이디어를 한번 골라주실 수 있을지. 1번 메이제이와 친구들. 두 번째 댄싱 윗 메이제이. 여태까지 콘텐츠 올린 것 중에서 그냥 댄싱 윗 메이제이로 좀 춤을 가르치는 영상이랑 몇 개 올렸었어요. 와닿진 않으신 거 봅니다. 예. 자, 다음 3번 백투백. 백투백? 네, 백투백이란 의미가 서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다라는 의미로. 4번 May I dance? 근데 이게 춤을 춰도 될까요? 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이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 그 다음에 아이가 제가 아니라 이렇게 댄스트님들이 아이가 돼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메이 아이 댄스 괜찮은데? 네, 였습니다. 어떤 게 가장 받아오세요? 전 May I dance? 오! 혜린이는? 메아이 댄스요. 우리 이론님은 춤을 본인이 추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난 저는 기질적으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춤은 이걸 이제 말 대신에 표현할 수가 있는 수단이잖아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매력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머. 지금 하신 말에 제가 진짜 공감하거든요. 네, 저도 말을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이나 이런 제가 생각한 말을 좀 잘 표현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춤으로 푸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제가 정말 제가 공감을 너무나 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춤을 추고 있네요, 저희가. 오늘 혹시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메이제이 선생님 곡 아무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재즈 노래 너무 이렇게 그게 다가가기 쉽고 부족하지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저와 함께 하면서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섬세하게 티칭을 받아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거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사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쳐주세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방탄 BTS의 버터로 넘어가겠습니다. 1, 2, 3, 4 and 4 따단단 따단단 1, 2, 3, 4자고? 그치? 메아이 댄스의 첫 댄스트가 되셨는데 어떠신지 한번 소감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막 장시간 이렇게 춤에 집중해서 뭔가 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혜린이랑 선생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혜린이는 어땠어? 생각이 안 나지? 배고파요. 혹시 다음에 오실 댄스트님을 위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메이준쌤 너무 차분하게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니까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도전! 도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럼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네. 메이아이